오늘 지금 이사한 새 집에서 같이 첫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하고,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도 있다 보니까 약간 주인공 뿜뿜하고 저처럼 무쌍 속상이신 분들한테 잘 어울릴 만한 메이크업 꿀팁? 아이 메이크업 팁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 처음은 아드망의 마린켈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 먼저 써줄게요. 얘는 건성용으로 나온 맞춤 패드고요. 확실히 수부지 거에 비하면 약간 수분감이 완전 가득하다고 해야 되나? 속수분을 쫀쫀하게 잘 채워줘서 추천드리고 있어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도 살짝 올렸지만 인테리어가 좀 쉽지가 않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사를 하고 났는데도 아직 인테리어 약간 하자가 많아요. 냉장고 키친핏 사이즈가 안 맞아서 냉장고가 안 들어간다거나 욕실에 선반에 균형이 안 맞아서 선반 균형도 안 맞고 안쪽 욕조에는 아직 샤워레일 수전이 안 달려 있어서 아직 집이지만 완전히 사람이 살 집은 아니어서 저 이사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는지 결국 몸살을 앓아누웠어요. 이게 수분감이 에센스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일반 토너보다 조금 더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토너까지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줬고 바로 사용을 해주는 거는 연작의 백년초 앤 우질두 수분 진정 크림이에요. 연작 브랜드 방송하면서 저 제품을 알게 됐는데 저 제품 쓰다 보니까 피부가 좀 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이고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있잖아요. 그거랑 마몽드 레드 에너지 세럼이랑 약간 반반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어서 탄력감이 살짝살짝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향도 괜찮고 고급스러워서 최근에 잘 쓰고 있는 수분 크림이에요. 쓰고 나면 뭔가 쫀쫀쫀쫀하게 광이 살짝살짝 올라오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달바의 더블 세럼 올인원 멀티밤. 제가 엄청 잘 쓰고 있고 원래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뺏어갔어요. 제가 호텔에 있을 때 엄마가 놀러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아, 피부가 건조한데 뭐 써볼 만한 거 없냐고 그래서 나 이거 달바 좋아 라고 하니까 그렇지 이런 거는 막 눈에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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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는 거고 입에 또 다르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오 그렇구나 하고서 저도 그 뒤로 피부가 조금 더 건조한 부위에 눈가나 눈 아래쪽 살짝살짝 발라주고 있습니다. 입술에 멀티밤이어서 이렇게 입술에도 바를 수가 있고 저는 요즘 목주름이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일반 멀티밤보다 얘가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고보습인 느낌? 전 진짜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저녁마다 목주름 신경 쓰여서 목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가로로 쓱쓱 채워주듯이 발라주고 있어요. 날바의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 살짝 써줄게요. 제가 최근에 이것만 쓴다고 자랑할 정도로 달바 쿠션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 원래 글로우 진짜 손도 안 댔었고 글로우 정말 글로우 너무 싫어 이러는 약간 글로우 기피파였는데 요즘에 이거 쓰고 나서 글로우만 자꾸 찾게 돼요. 이렇게 가까이 당겨보면 광은 차르르르 하고 도는데 붉은기는 싹 잡아줘서 진짜 예쁘게 올라오고 이거 묻어남도 거의 없거든요. 제가 최근에 써봤었던 글로우 중에서는 완전 만족스러워요. 피부 스킨감은 자연스럽게 요 정도로 살려줬고,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분기는 잡아줘야 되니까 메이크업 포에버, 눈 쪽에 유분기는 최대한 깔끔하게 잡아주세요. 제가 오늘은 중요한 날이고 방송 있는 날이라서 눈화장에 엄청 포인트를 줄 건데, 눈썹이나 눈 쪽에는 유분기가 있으면 정말 번지기가 쉽거든요. 최대한 깨끗하게 눈 아래까지. 다 유분기는 잡아주시고요. 이 광은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살려둘 건데, 그 외에 눈 쪽이랑 그리고 코 유분기는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코 쪽이랑 인중 쪽 부분, 요 T라인은 뽀송뽀송하게 유지를 해야지 번지지 않고 지속력이 오래가는 메이크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카카오 브라운으로 눈썹에 볼륨감 먼저 살짝 줄게요. 이렇게 총알 브러쉬 같은 걸로 눈썹에 볼륨감 먼저
살짝살짝 주고 난 다음에 요거 그대로 이용을 해서 콧대 쪽을 살짝 섬세하게 구각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한쪽만 먼저 만들어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콧대 라인 섬세하게 지나치고 아래쪽 V 쪽 쉐이딩. 그러면 안 한쪽이랑 한쪽이랑 확실히 봤을 때 한쪽의 볼륨감이 전체적으로도 이쪽 역삼각형 모양이 더 세심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총알 브러쉬로 구각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피카소의 208A번 브러쉬고 뷰티 유튜버분들 영상 보면 아이브로우는 한두 가지 제품을 쓰는데 실제로 샵에 가서 브로우 같은 거 그려보면 제품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오늘 제가 제품을 좀 여러 가지 쓰더라도 디테일을 살리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얘로 눈썹을 다 그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로는 진짜 눈썹의 모양만 만들어주고 에보니 펜슬로는 눈썹의 뒤쪽을 또렷하게 결 잡아주고요. 진짜 남자 아이돌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쓰는 눈썹 브로우고요. 수술, 위쪽 방향으로 살짝살짝 터치해서 올려주세요. 데이지크의 슈가 브라우니를 사용을 해줄게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베이직한 컬러 써주고요. 요즘에는 무쌍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질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도 눈을 뜨면 약간 속쌍 같기도 하고 눈이 부으면 무쌍처럼 보이기도 해서 무쌍 또는 이제 속쌍 느낌의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루틴으로 하는 느낌은 위에 있는 베이스 컬러랑 아래에 있는 베이스 컬러를 동일하게 깔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고요. 무쌍이나 속쌍 메이크업을 할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눈이 커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눈 전체적인 굴곡의 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진한 컬러 사용을 해주세요. 약간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는 약간 로즈 브라운 컬러를 써주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붉은기를 살짝 넣고 싶다면 같이 섞어줘서 조금 더 붉은색 계열의 브라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채도가 높지 않은 핑크나 붉은기를 같이 섞어주면 눈이 부어 보이지 않게 아이 메이크업 할 수가 있고 지금 핑크 컬러 살짝 섞었는데 핑크 섞은 것처럼 잘안 보이잖아요. 베이스 컬러랑 섞이면서 조금은 중화되는 느낌으로 브라운이랑 핑크랑 한 방울 섞어서 너무 붉어 보이지 않게 해줄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섞어줄게요. 눈 화장이 잘 보일 수 있게 눈동자, 동공까지 올라와 줄게요, 거꾸로. 이렇게 하는 이유 팁이 있어요. 브러쉬가 가장 처음 닿는 면적 부분이 이 섀도우를 앞쪽으로 풀어주고 뒤쪽으로 풀어줘서 눈에 약간 경계선을 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블렌딩이 핵심이라서 정말 블렌딩을 섬세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아이 메이크업은 블렌딩이 생명입니다. 컬러그램에 진짜 애교살 라이너를 써줄게요. 반대쪽도 확장 먼저 시켜주고 이 라이너 그대로 이용해서 눈 앞머리 쪽 부분부터 살짝살짝 풀어줄게요. 이 브러쉬는 필리밀리의 514번인데 블렌딩으로 쓰기 너무 좋아서 저는 컨실러 작업으로 이렇게 애교살 볼륨을 채워주면 그 다음에 브러쉬로 살짝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안 해주고랑 나중에 밀착력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꼭 블렌딩 해주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컬러그램 애교살 라이너로 눈 아래 애교살도 살짝살짝 그어줄게요. 살짝살짝. 아이라인을 그려주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다 찝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뿌리 쪽까지 다 찝어줄게요. 저 이거 어제 그 속눈썹 래쉬 썼는데 속눈썹이 진짜 많이 자란 거예요. 오, 이렇게. 진짜 이거 어제 그 속눈썹 영양제 완전 추천해요. 점막을 제대로 채우려면 속눈썹을 다 올려주고 난 다음에 사이사이를 콩콩콩콩 점 찍어주듯이 콕콕콕콕콕콕콕콕
메꿔줘야 돼요. 이거를 라인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인위적으로 변해서 라인을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속상이나 무쌍은 이런 방법을 해줘야지 눈화장이 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에뛰드 제광석 쓰는 거 오늘도 써줄게요. 그리고 요즘 완전 빠져서 매일같이 쓰고 있는 거는 네오젠의 더마로즈 엑스트라 볼륨건 메탈 멕시카라 브라운이에요. 자꾸 손이 가고 눈화장은 이렇게 또렷하게 해줬고 확실히 눈이 엄청 커 보이죠? 그리고 얼리시아의 글리터 띄어스 섀도우 굿니스 사용을 해줄게요. 뭔가 골드 쉬머 펄이라서 예쁘더라고요. 눈 이쪽에 콕콕콕 얹어가지고 포인트 살짝살짝 주고 이거는 동공 가운데 부분에만 넣어줘야지 가장 효과적이에요. 제가 블러셔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바이 바닐라의 프라이밍 베일 치크 두 가지거든요. 얘는 멜로니스라는 컬러고요. 지금 이 컬러는 글리머라는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뭔가 취향이 딱 아랑 취향이어가지고 컬러 같이 동시에 소개를 하고 싶었고 이번에 신상 SS 컬렉션 컬러라고 해요. 블러셔 고를 때 색감이나 밀착력, 표현력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거든요. 모공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제형감이어서 주름이 많은 손 안쪽에다가 발색을 해도 블러셔 컬러가 뽀샤시하게 뭔가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손목 안쪽에 바른 컬러는 요거는 멜로니스라는 컬러인데 자세히 보면 뭔가 약간 베이지 같은 느낌의 피치톤이라서 두 번째로 글리머라는 컬러는 조금 더 여쿨 핑크 같은 느낌으로 약간 꽃잎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컬러 두개다 너무 예쁜데 오늘 저는 약간 웜한 느낌의 멜로니스 사용을 해줄게요. 요철 위에 살짝살짝 얹어주면 피부가 블러한 듯이 뽀얗게 올라가기도 하고 피부에 모공을 뽀용뽀용하게 아기 궁뎅이처럼 메꿔주다 보니까 피부가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립은요,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화보 속에서 무려 신세경님이 픽한 컬러까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발림성부터 밀착력, 립 맛집으로 베일처럼 가벼우면서도 텁텁하지 않고 맑게 발색되는 시스루 느낌이에요. 평소에 매트 립이 각질 부각이 있어서 고민이었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립입니다. 제가 지속력도 테스트하려고 발라봤는데 하루 종일 유지가 되고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선 베이스로는 러스팅 먼저 깔아줄게요. 오버립 연출하기에도 좋아서 살짝 오버립처럼 입술 외곽 구간 먼저 발라줄게요. 그 청담동샵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꼭 살리는 립 구각 포인트가 있는데 이옆 극각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옆에를 꼼꼼하게 채워줘야지 지속력도 오래 가고 오버립을 제대로 연출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러스틱은 약간 소프트한 베이비 핑크 같은 느낌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요거 위에 신세경님이 실제로 화보에서 쓴 컬러까지 제가 꿀조합으로 보여드릴게요. 신세경님이 사용을 한 거는 클로짓이라는 컬러인데 제가 다시 한번 발색을 해보면 칠리 브릭 같은 느낌으로 봄에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입술 안쪽에 살짝 더 발라서 저 원래 립스틱 잘안 발랐는데 립스틱 바르면 입술이 뭔가 건조해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주름 부각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수채화 같은 얇은 시스루 발색에 입술에 올리면 올릴수록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버립으로도 연출을 할수 있으면서 안쪽에는 분위기 있게 살짝은 칠리 브릭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컬러가 있는데 얘는 위스퍼링 핑크라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도 너무 예뻐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위스퍼링 핑크라는 컬러를 바르고 있어요. 이 컬러는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아까처럼 오버립하는 베이스랑 같이 써도 예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의 픽은 이거 위스퍼링 핑크.